서희재, 내가 왜 허술하게 유전자 검사지를 네가 발견하게 한 줄 알아? 그건 내가 네 정체를 안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지. 그리고 이젠 내가 널 끝장내겠다는 뜻이야. 거치장스러운 너 이제 지워야겠어. 김씨, 어제 연락도 없이 외박해서 걱정했어요. 아, 집 앞에 기자들이 깔려 있어가지고 연락할 경황이 없었어요. 앞으로 안 그럴게요. 이제 나를 보고 웃는 것도 오늘로 끝이야. 난 이미 한번 죽었던 몸이야. 근데 뭐가 두렵겠어. 장균이 널 해칠 계획을 세운 것 같아. 빨리 그 집에서 나와. 왜? 왜 그렇게 봐? 내가 아직도 장균 편이라고 생각해서 내 말을 믿지 못하는 거야? 우리가 장기훈하고 엮이지 않고 만났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. 그랬다면 이렇게 서로를 미워하진 않았을 거야. 그렇겠지. 내 걱정은 하지 마. 너나 장기훈이 잘해준다고 믿지 말고. 걱정 마. 장기훈한테 두 번 당할 만큼 멍청하지 않으니까.